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운 그렇죠. 것들이 많이 예.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 좀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남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뭐 A스토리 같은 건 엄청 네, 뜨거워요. 맞습니다. 그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할지 최근 주가 이렇게 같이 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뭔지 좀 이야기 들어보려고 오늘 이 시간에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최근의 흐름. 저는 일단 제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네. K 콘텐츠의 산업적 리레이팅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 아, 올라오긴 이제? 했는데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성추권을 뚫고 저기 우주로 날아가는 거 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 말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개봉을 했던,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런칭을 했던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월드 탑 3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일반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아시아권에서 물론 우리가 인기가 많은 건 하긴 했죠. 근데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좋을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확인시켜줬고요. 또한 그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에이스토리라는 회사가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올해 선보일 예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그 IP라 드라마에 대한 그 권리가 보통 방송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콘텐트리가 자기가 IP들을 보유하면서 수익화내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번에 에이스토리 지리산은 더 좋은 구조를 갖고 왔습니다. 방영권을 국내에 팔고 글로벌 판권을 중국에 서비스를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편성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느냐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OTT 업체들이 이제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는 OTT도 있고, 캡티브가 없는 저기 저 그렇죠. 그 이제 그 중소형사들, 이건 몸값이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들 장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변화가 저는 세 가지 폼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플랫폼이 많아졌고요. 제작 폼의 프로덕션 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폼이 굉장히 다양, 콘텐츠 폼, 그러니까 글로벌로 흥행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뭐 축구나 야구에서 어떤 선수의 폼이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드라마 작가분들이 한 2년에 한번 정도 시나리오를 쓰시고요. 그거를 작품화했어요. 근데 이제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원천 IP를 가져다가 드라마나 영화화 하니까 금방 인지도를 올릴 수 있고요. 과거에는 TV와 넷플릭스 정도가 우리 굵직한 투자자였다라고 보면은 다른 글로벌 OTT라든가 국내 OTT가 투자를 하니까 일단은 콘텐츠를 많이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요. 외주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수익화했던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IP를 보유하고, 그리고 텐트폴이라고 할수 있는 거대 대형 자본이 투자된 작품들이 나오면서 수익화되는 모델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텐트폴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쓰는데 그게 뭐 블록버스터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OTT라는 용어가 나오고 텐트폴이라는 용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OTT는 그 오버 더 탑이에요. 저희가 셋탑박스라고 하죠. 그 셋탑, 탑의 탑을 넘어선다. 즉 이제 TV가 아니고 다른 미디어에서도 콘텐츠를 볼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파생돼서 뭐 코드 커팅이라든가 코드 네버라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TV가 이제 그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런 게 필요가 없다. 텐트폴은 뭐냐면 텐트 아시죠? 텐트만 거기 가운데 굵직하게 세우는 폴을 텐트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콘텐츠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유명 배우나 감독이나 거대 제작비를 투여해서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텐트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폴 한 편의 제작비는 대략적으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 현재 지금 작품화하고 있는 드라마 미니시리즈 기준으로 보면은 회당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제작비를 투여해서 100억에서 한 130억 정도를 들여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노멀 드라마고요. 텐트폴은 보통 20억에서 25억을 회당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20부작이면 25억이면 500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글로벌 우리가 왕좌의 게임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아직은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이긴 해요. 네. 그럼 어쨌든 아주 큰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작품을 이제 텐트폴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죠. 예, 이야기를 예. 하면 되겠네요. 뭐 이제 보면 플랫폼도 다변화되고 있고 제작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시장 자체의 성장에는 기대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런 기대감들을 뭐 제이콘텐트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또 뭐 CJ&M 이런 대형사들도 갖고 갑니다만 작은 종목들이 더 그러니까요.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콘텐트리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뭐 드래곤 같은 경우 연애 한 30편 정도 만들고 있고요. 제이콘도 10편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들을 대형 제작사이고 웰메이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미 많이 사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나온 업사이드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여력이 중소형 제작사보다 조금 적은 건 맞아요. 그럼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3편에서 5편 정도가 최대 캐파예요. 근데 네. 넷플릭스 양으로 3편을 제작하게 되면은 아까 텐트폴이라고 말씀드렸죠. 텐트폴이 기존 130억, 150억 드는 것보다 200억 이상의 투여가 됩니다. 텐트폴 한 편은 일반 드라마의 1.5배, 2배를 갖고 와요. 즉 향후에 글로벌 OTT의 서비스되는 한 작품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한 작품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 물건이 잘 팔리려면 역시도 그 내용이 뭐 좋고 또 고객들로부터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저기 기생충 기후에 더 저기 그저 그 완전히 그렇죠. 그 기생충도 굉장히 한몫을 많이 했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올라가는 데 넷플릭스 아닙니까, 그렇죠? 넷플릭스 우리 이제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환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네, 맞아요. 네. 사랑해보 시차이 굉장히 있게 많. 그러니까요. 이제 그 넷플릭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제가 이제 글로벌 넷플릭스에 관련한 오리지널 드라마 영화가 얼마만큼 우리나 네. 최근 한 2년 동안 만들어졌나를 보시면 2019년도에 보면은 드라마로 한 4편 정도 만들어졌고요. 영화로 한 편 정도가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이게 2020년으로 오면서 드라마로 5편 정도가 서비스가 되고 영화로 한 3편 정도가 서비스가 됐어요. 일단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콘텐츠는 기존에 우리가 TV 광고 기반으로 만들었던 드라마 영화보다는 훨씬 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넷플릭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 보시면 네. 글로벌 OTT에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에요.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디즈니는 이제 가로에 있는 것들이 이 OTT의 이름이고요. 네, 네. AT&T는 이제 미국의 통신사죠. HBO Max라는 걸 만들었고 컴캐스트, 애플 만들었어요. 밑에 보시면 연계 미디어가 있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송 채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주요 IP 및 대표 콘텐츠입니다. 네.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시면 뭐 이 드라마나 영화는 뭐 12월 31일, 뭐 1월 맞아요. 31일로 뭐 상영이 종료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OTT가 결국 자기 오리지널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의 트래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성립이 하게 돼요. 현재는 우리나라에 넷플릭스밖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네.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에 일본에 갔죠. 올해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다른 OTT들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할 때 이 OTT들도 결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할 때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뭐 가입주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향후에 많은 프로덕션 제작을 할 거는 정말 당연한 이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OTT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들이 가져가는 이제 경쟁 구도 안에서의 그 경쟁 우위는 결국 그렇죠. 오리지널 맞아요. 콘텐츠에서 네네. 나오기 때문에 제작 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텐트폴이라고 하면 사실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제작사가 많다고 작은 제작사 아무데나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떤 기준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기생충의 사례를 보면은 한국 콘텐츠가 정말 한국 배우가 나와서 한국어로 대화를 읽으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로 흥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번역의 문제라든가 뭐 뉘앙스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콘텐츠화 되면서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 것들도 돼요. 그러니까 엔터에는 BTS가 있죠. BTS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더라도 글로벌로 충분히 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지금 아미들이 전부 다 아직 번역을 다 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수준들이 됐고요. 아마도 글로벌 OTT 특히나 뭐 이런 디즈니라든가 뭐 애플 TV 그리고 네. 중국의 서비스하고 있는 OTT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가장 주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 시장 특히나 이제 신흥국 이머징 마켓으로 가게 되면은 TV 선이 깔려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휴대폰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저희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TV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을 많이 넣는 게 가장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뭐 사실 잘 만들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중소형 미디어 주 중에서 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업체들이 있을까요? 중소형 미디어 말씀드리는 국내 OTT도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국내 OTT는 저희가 이제 통신 3사 SKT, 뭐 KT, LG, U+를 중심으로 일단 시장이 좀 짜여져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SKT는 지상파 3사하고 네. 웨이브라는 OTT를 하고 있고 CJENM은 JTBC 네이버하고 이제 티빙이라는 서비스를 네. 좀 더 강화할 거라고 KT는 시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향후에 좀 변화되는 예상이 있어요. 투자액을 보시면 저희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마존 뭐 디즈니가 투자하는 만큼의 양은 저희가 솔직히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약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드라마 하면 50분, 영화 하면 2시간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분화되는 거예요. 미드폼, 쇼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출퇴근할 때 50분짜리 드라마를 다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분, 15분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작, 프로덕션이 다양화되는 모습들은 아마 국내 OTT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중소형 미디어가 정말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먼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콘텐츠의 형태 자체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이제 중소형사들의 역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서 이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네네.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네, 맞아요. 어떤 경기를 보고 종목이 계시는지. 종목이 답이 되는 건가?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지속적으로 탐방도 다녀오고 네. 회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얻었던 이제 시장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한 네 종목 정도를 소개시켜 네. 드릴 텐데 먼저 네. 두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뉴라는 종목이 있어요. 뉴는 과거에 이제 흥행을 했던 게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를 제작을 했던 제작사입니다. 뉴는 원래 영화를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반도라는 영화를 네.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콜이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 런칭을 했고요. 이제 여기 주요 흥행작으로 보시면 왼편에 있는 무빙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무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콘텐츠 중에서 웹툰 베이스입니다. 강풀이라고 하는 그 웹툰 유명한 네. 작가님의 네. 그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회사에서 이제 노출해 주시기로는 20부작으로 대략 500억 정도의 제작비가 투여가 돼요. 그러니까 네. 노말 드라마로 3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작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작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OTT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전에 그 만들기 전에 뭔가 팔리겠다는 그 확신이 어떤 교감을 통해서 생긴 이후에 제작이 들어가는 건가요? 너무 그렇죠. 규모가 커서. 그 텐트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송국하고 OTT하고 협상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진 않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제작비가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으니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네. 판권 판매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거고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무빙이라는 작품이 아직 어떤 OTT의 서비스가 될지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상영이 될지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네. 대작 드라마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TV에도 방송이 되고 글로벌 OTT에도 런칭이 될 수 있는 기대작이다. 그래서 이게 메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뉴는 정말 이 한 편만 가지고도 노멀 드라마 3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웹툰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천 IP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뉴가 기존의 웰메이드 콘텐츠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흥행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작품들도 소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훌륭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무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웹툰 시장에서 이미 좀 검증받은 그런 적이 그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좀 저기 그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최근에
흥행했던 게 이태원 클라스. 네네. 웹툰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화로 된다라고 하면 이미 기본 팬층을 저희가 닦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NEW, NEW. 네, NEW를 예. 한번 보시면 좋고 이게 아마 네. 글로벌 공략으로 나가는 첫 번째 아마 NEW의 작품이 될 거라 저는 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더 많은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VFX라고 그러니까 버추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네. 하죠. 이런 거를 이제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자회사 단에서 예능과 드라마와 영화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속속 편입을 했습니다. 자회사에? 네. 네. 그 2월 5일 날 승리호, 국내 첫 번째 SF 대작 영화거든요. 240억이 소요된 건데요. 송중기 네. 씨가 주연이고요. 김태리 나옵니다. 이게 넷플릭스에 런칭이 돼요. 물론 승리호라는 작품이 처음에 제작될 때는 저희가 예전 상장, 그러니까 이름 사명이 바뀐 화이브러스 코리아에서 그 자회사로 있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회사가 제작을 했는데 이 네. 회사가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걸 런칭하게 됐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VFX, 저는 VFX라는 기술이 네. 뭐 이제 콘텐츠의 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VFX 컴퓨터 그래픽을 떠나지 않고서는 대작 콘텐츠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회사들이 일거에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카메라 무브먼트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제작력,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좋은 영상화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VFX 기술력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ES에서 네. 롤러블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이제 위즈빅 스튜디오에 있는 자회사, 광고 자회사가 VFX 기술력으로 그런 것들 시연해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즈빅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올해 텐트폴 작품을 당연히 만듭니다. 위즈빅 스튜디오도 한 두 작품 정도의 텐트폴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드라마 제작 자회사로 들어가 있고요. 이미지나인컴즈라는 회사가 예능과 그 드라마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회사가 영화를 담당할 텐데 본사는 VFX 기술력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자회사들은 제작을 늘려나가면서 규모를 업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회사입니다. 그 자회사 이름이 재밌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게요. 레몽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부처님 오신 날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텐트폴 네, 작품에 대한 네. 기대도 있는 것이고 이제 VFX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회사를 활용한 제작력 확대. 이게 과거에 그 VFX가 과거 이제 CG 예, 쪽을 이제 좀 더 네. 이렇게 그 맞아요. 고도화한 거죠. 예, 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다음이 덱스터인데 덱스터도 덱스터. 저희가 알기로는 그 VFX. 네, 맞아요. 사실 국내에서 봤을 때 최상의 기술을 갖고 있는 VFX 관련 덱스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덱스터는 뭐로 유명한? 신과 함께 시리즈로 네. 유명하고 작년에 했던 뭐 백두산. 이런 네네.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 제작사입니다. 그럼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산업이 제가 말씀드린 VFX가 모든 미디어의 쌀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CG나 VFX는 후보정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찍어놓고 그렇겠죠. 뒤에 한단 말이에요. 이제 VFX가 산업 전단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저희가 이제 해외 로케 네. 글로 이제 나가서 하는데 덱스터가 지금 하고 있는 활용 정정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거를 투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외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몇 분만 출장을 가서 드론으로 해외 로케를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온 다음에 우리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그걸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에 알프스가 들어오고 그렇죠. 네. 뭐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찍었던 뭐 카메라 무빙 워킹이라든가 배우들의 어떤 동선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VFX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전 기획 단계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VFX를 수주받아가지고 어떤, 물론 수주의 총액도 지금 장표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작년 초에 런칭을 하면서 네. 덱스터가 140억 원에 VFX 수주를 했어요. 이 총제작비가 한 600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VFX 비중이 꽤 큰 거네요. 네. 점점 이렇게 커지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덱스터는 이 VFX 기술뿐만 아니라 음향이라든가 색감 보정에 있어서 거의 국내 탑이에요. 그래요? 모든 작품들이 이 덱스터의 기술력을 다 입은 다음에 작품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덱스터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CJ E&M이 뭐 투자도 하고 블라즈 스튜디오라는 그 JV를 세워서 CJ 계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덱스터 픽처스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CJ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부분과 이외에 CJ 이외에 다른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두 개의 심장 그 프로덕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버추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이 기술력이 VFX 기술력이 필요한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덱스터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네. 그 CJ E&M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덱스터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인수사업이 네네. 있어요. 예예. 그거는 뭐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나요? 뭐 그거는 이제 시장에 알려진 정도만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어떤 합병이라든가 그런 거에 내용 뭐 진행되거나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덱스터가 CJ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캡티브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CJ 입장 입장에서도 그걸 굳이 내재화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그 관계를 가져가면 될 텐데 네. 내재화했을 경우에 득보다 실을 따지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시너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작품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그 원천 IP들,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국한지어가서 하면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내재화했던 시너지가 많이 안 날 수 네.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작품들을 더 많은 클라이언트라고 작품을 해서 기술력을 높이는 그렇죠.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뭐 어쨌든 덱스터로서는 CJ 쪽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 인수가 굳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세미 캡티브 같은 네, 맞아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내 거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내 거. 어쨌든 양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어떤 기업인가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는 2000 예. 네, 맞아요. 2018년도에 SM그룹이랑 이제 결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케이스트가 매니지먼트에서 드라마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뭐 조연 배우들이라든가 배우들을 영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케이스트는 한 5편 정도 작품을 TV에서 우리가 마저 볼 수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이제 1월 중순에 2021년 1차 라인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하는 작품과 일루미네이션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들에게 물어봐는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좀 한 4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네. 우주가 배경인 작품이에요. 아, 네. 즉 말씀드렸죠. 400억이면 거의 한 3편 분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나온 거는 4편이긴 하지만 노멀 드라마는 벌써 작년치를 넘어가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K-POP 아티스트의 성장을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 SM 엔터하고의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M 엔터의 소속 아티스트가 참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는 그래요? 있는데 어찌됐든 일루미네이션은 K-POP이 높아진 K-POP의 글로벌 위상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로도 굉장히 팬층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드라마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편 1차 공개를 했을 때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게 1차 발표니까 시장에서 이제 2차 발표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차 발표가 없더라도 이미 이 4편만 가지고도 콘텐츠 제작 역량에 있어서 벌써 작년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이제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본에 있었던 그 SM 스트림미디어 코퍼레이션이라는 자회사를 이제 SM 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연결로는 SM 그룹 내에서는 별로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좀 줄어든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가지고 본업을 성장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콘텐츠 회사들이 바라는 모양새는 뭘까라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네. 드라마나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편성을 받고 해외에 파는 건 어쨌든 당연한 본업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커머스로의 확장을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확장되는 모습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원천 IP들이 많게 되면은 그리고 글로벌로 세일즈가 되면은 뭐 PPL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커머스 역량이 많아질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 매니지먼트를 또
가지고 있는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가 잘 되는 배우들이 캐스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네. 거잖아요. 굿즈도 잘 팔리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콘텐츠 파워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매니지먼트 파워도 이 구조적 성장에 따라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라인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매력 있는 네네. 업체로 볼 수 있겠네요. 키이스트까지 네 가지 업체. 뉴,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키이스트. 에이스토리는 빠졌네요. 네, 에이스토리는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에이스토리는 이제 지리산이라는 그 어떤 IP 판매 구조가 중소형 제작사로 있어서 가장 좋은 벤치마킹 네, 모델을 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리산은 TVN에 편성이 될 거고 아이치에 팔렸는데 네. 이렇게 팔 수 있는 사실 파워가 없었죠. 근데 그렇죠. 에이스토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킹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텐트폴 작품에 대해서 세일즈를 해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바게닝 파워가 생겼고요. 네. 에이스토리, 그래서 에이스토리는 이제 향후에도 제작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좀 어떤 협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워낙 이쪽 판이 유행도 빠르고. 네. 잠깐 지나고 나면 다른 게 생기고 네. 그런 거라서 이제 지속 가능성 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싶긴 한데 네. 전문가 보실 때는 어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포맨 세 가지 폼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플랫폼 그 플랫폼의 폼이고요. 글로벌 OTT, 국내 OTT가 있습니다. 여기가 네. 돈을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옵니다. 미국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쿠팡이.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뭐 삼성 TV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삼성 TV 플러스 앱이라 이런 거에다가 국내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비주력인 산업 부문에서의 공급을 하기 위한 투자액이 진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즉 본업도 아닌데 그렇게 미디어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에 리텐션 하기,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계속 쓰게 하게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OTT가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는 건 일단 기본적인 거고 미디어가 비주력인 산업 부분의 투자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 그게 첫 번째 플랫폼의 빅 웨이브고요. 네. 프로덕션 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50분 드라마 2시간 영화에서 이제는 플랫폼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TV만 보고 그 시청하는 건 아니죠. TV에서 다른 어떤 그 스마트나 요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넘어온 이유는 짧게 짧게 보고 싶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런 달라진 사람들의 그 디바이스 형태를 봤을 때 정극의 형태, 그러니까 롱폼의 형태에서 미드폼과 쇼폼으로 오게 됩니다. 미드폼과 쇼폼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드라마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시트콤이 될 수도 있고 예능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프로덕션의 폼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또 한 번 늘어나고 이거는 소비자가 좋아할 거다. 제가 이제 상상력이 한 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우리 원래 이제 드라마가 50분짜리였다면 네. 이제 그 쇼폼이나 이렇게 네. 하게 되면은 50분짜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저기 그 15분짜리를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아마 50분짜리를 15분씩 자르면 이제 연관성이 그렇죠. 좀 없다 보니까 15분짜리로 3개 아니면 240분짜리 영화를 10분짜리로 24개 근데 이게 뭐 콘텐츠 산업의 장점일지 단점일지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어찌됐든 간에 대규모 제작비가 투여되는 그런 산업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데에서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한 산업이고요. 근데 미드폼이나 쇼폼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손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 드랍을 할 수 있는 게 좀 쉽죠. 만약에 한 3편인지 4편을 먼저 런칭을 했는데 드라마는 어떤 그 콘텐츠의 인기가 없을 경우에 근데 이게 보통 미국 제작 시스템에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미국이 시즌제로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에 소개하는 그 드라마나 이런 편들을 기존 40분, 50분에서 그런 게 아니고 60분, 70분짜리를 네.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인기가 있으면 쭉 작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즌2, 시즌3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떤 그런 어떤 제작 산업의 리레이팅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제작폼까지는 봤고 마지막은 콘텐츠폼. 콘텐츠폼은 일단 저희가 기술력이라든가 역량은 거의 올라와 있어요. 덱스터나 위직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의
위즈윅은 디즈니 파트너고요. 네. 덱스터는 넷플릭스 파트너예요. 네. 일단 글로벌로 뭔가를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스튜디오 인정을 했고 뭐 킹덤, 뭐 스위트홈, 뭐 기생충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도 잘 돼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이라 폼의 역량적인 부분 다 올라왔는데 콘텐츠 폼에 어떤 확장이 있냐면은 그래도 콘텐츠가 이렇게 많아지면 뭘 봐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모를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될 텐데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셀럽이라든가 아까 키이스트가 SM 엔터테인먼트에 이미 인지도가 있는 뭐 그런 거 하죠. 뭐 초록범은 뭐 BTS 관련된 드라마를 만들고 있죠. 이게 셀럽의 영향성이 커질 수 있고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거는 기존에 잘 됐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스피노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를 뭐 드라마로 만들다 보면 콘텐츠 폼의 확장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잘 맞물리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내셔널 드라마가 돼서 인터내셔널 콘텐츠로서의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300억, 500억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제작비인데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뭐 1000억, 2000억짜리 드라마, 영화를 찍게 되는 그런 저희가 상황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걸로 가고 있는 이제 첫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말로 만들어도 저기 그 우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말로 배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이제 기생충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미나리. 네, 그렇죠. 예. 윤여정. 예, 그러니까 뭐 상도 막 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국내 콘텐츠에 대한 이제 신뢰들이 다 쌓여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리레이팅의 본격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오늘 주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네, 모르기는 했습니다만. 아, 이 종목 네 개 중에 하나만 탁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를 해놓으니까 탑픽. 아, 저는 이제 탑픽이라고 하면요. 네. 이제 앞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뉴라는 스튜디오하고 위즈윅 스튜디오 두 개를 이제 좀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요 회사들이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쭉쭉 해서 향후에 서스테이너블한 확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보여줄 회사라고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남수 연구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